아침 햇살을 만끽하면서 운동을 하는 한 여성. 알람이 울리자 스마트폰으로 처방받은 약과 알약을 먹는 모습을 촬영합니다. 그리고 이 정보는 의료기관으로 전송이 되는데요. 환자가 처방받은 약을 제시간에 적정량 복용하는지 관리하는 스마트폰 앱입니다. 이 앱에는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됐는데요. 앱에 적용된 인공지능이 앱을 통해 수집한 많은 환자들의 데이터를 분석합니다. 의료진은 약을 복용한 시간 또 횟수에 따라서 환자의 치료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합니다. 축적된 수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약의 효능을 알 수 있는 것이죠. 또 소리와 빛으로 약을 먹을 시간을 알려주는 스마트 약통도 있습니다. 정해진 시간이 되면 뚜껑에 램프가 켜지면서 소리가 나고요. 만약에 약 먹을 시간이 지났는데 약병이 열리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전화나 문자로 알려줍니다. 나이가 많은 고령 환자에게 특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겠죠?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해서 건강하게 또 오래 사는 방법에 관심이 많죠. 그런 만큼 이렇게 건강관리를 돕는 기술이 더 널리 쓰일 것 같습니다.